파이팅 갑시다. 렛츠고. 와 야 소 페이스 더 컨치를 꼽고 젠감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 동입니다. 오늘도 시즌 4.5 PB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갈까? 어허 야하. 요즘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즌 4.5는 아이템이 잘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이기면서 가는 게 이득 같대. 아 이득 같아. 이기면서 가주도록 할게요. 아니 어이가 없네. 그렇지. 그렇지. 2연승 좋습니다. 세컨지 묶어 더블로 가. 렛츠고. 자 확실하게. 오야 이거 벌써 나왔네. 자석 제거기랑 와 정손 나왔네. 이거 레벨업 하고요. 이런 용나무 되고 일단 정손을 만듭니다. 정손을 만들고 어디다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자야한테 삼신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손 가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오카이를 쓰다가 교체를 하자. 마오카이 정손 나쁘지 아닌가? 베이가 가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 게 자석 제거기를 통해서 아이템을 그대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템 미리 넣어두고 가도 돼. 이게 진짜 개꿀이야. 베이가도 그대로 아끼면서 아이템을 그대로 뺄 수 있다. 어 용나무 이 타이밍에 나온 거 이거 못 참죠. 야 좋아요 연승. 어휴 잘 나와 잘 나와. 아 하필 나무 정령이 겹치네. 하지만 뭐 나무 정령은 항상 겹쳐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석 제거기가 있으니까 블루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어차피 나중에 걔한테 박으면 되니까 베이가한테. 그렇지 4연승 좋아요. 우와 야 누누 나오는 것 봐라. 미쳤네. 나무 정령 하라고 퍼주네 그냥. 으쌰 으쌰 고라파동 나무 정령 해라 으쌰. 야 어쨌든 아까 말했다시피 정손 플러스 알파템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거시기 거기 자야는 그런 느낌으로 빨리 살려서 가봅시다. 나이스 5연승. 자 요거는 레벨을 한번 땡겨주고. 아 여기서 그치 요술사 나와야지. 딱 3요술사 받으면 달달하죠. 지금까지는 베이가 되긴 것 같지만 어찌됐든 나중에 자야로 갈아줄 거다. 하지만 아직은 나무 정령 쪽으로 야무지게 타는 중. 이게 나무 선받자 받으면은 그 3꽃짜리까지 뽑아서 6나무 갖춰줄 수 있어가지고 엄청 좋아요. 아 근데 확실히 마오카 인기 많아요. 여기는 딱 봐도 데리우스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나 트린이 엄청 약하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PB 좀 돌려보는데 은근히 또 세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전형적인 약하고 남이 하면 센 그런 챔피언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찌됐든 자야하러 갑니다. 자야하러 가요. 맛 좀 봐라. 야 근데 특패 너무 구린 것 같아 브랜드에 비해서. 브랜드는 스턴도 있는데 데미지도 달달하고 200, 300. 그에 비해 특패는 이점이 뭐지 대체? 왜 있는 거야? 특패를 삭제해야 되지 않았을까? 어? 1등이다 여기 지금. 이겨버려가지고 연승 훔쳐볼게요. 이게 라칸이 이렇게 무장해제 하는 게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사딘 역할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렐리아 무장해제가 두 명이에요. 이렐리아 라칸이랑. Hey friend, give me your noon. 나이스. 이걸 연운을 준다고? 너무 좋구만. 오케이 라칸 하나 더 나와주시고 정손 만들게요. 더블 정손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피해량 증가도 있고. 그니까 자야가 스킬 피해량 증가 나와도 좋고 체력 회복이 떠도 좋거든요. 그래갖고 더블 정손으로 그거를 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더블 정손 넣고 가도록 합시다. 확실히 태블망이 초반에 국밥이긴 하지만 그거는 나를 안 만나서야. 눌러 육나무로 자야덱 가는 게 맞을까? 조율자로 가는 게 맞을까? 육나무로 가자. 오 쉣. 아칼리 오랜만이고. 야 베이가 너무 좋은데? 베이가만 하고 싶다. 솔직히 랭크만 올리려고 하면은 베이가만 할 것 같아. 그 불길한 느낌 뭘까? 아니 주문력 스택도 벌써 147이면은 주문력이 10씩 오르니까 이게 5번 중첩들이 되니까 어렵네. 야 뭐야 주문력 많이 올랐구나. 야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레벨업 쭉쭉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자, 무슨 템이 나올 것이냐. 어? 이러면은 정선 가엔으로 딱 받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안정성의 가엔을 좀 놓치기가 그러거든. 킹따는 기관 받아주고요. 순 가엔이 더 좋을 것 같아. 가엔 미리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육나무로 기감이랑 이렇게 자야 쪽을 가면은 나머지를 채워야 될 게 오른이랑 막 그런 거 넣거든. 아트록스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케일 같은 것도 견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일성 케일한테 뚝배기 깨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위험하죠? 일성 케일인데도 뭔가 불안하죠? 킨데? 이게 그니까 나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그 처형자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처형자가 그렇게 자야덱을 할 때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니까 치명타 터지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그쪽을 하려고 하면은 앞라인이 잘 안 갖춰지더라고. 그래갖고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오, 카타리나 어서 오고. 육행운인가? 육행운은 아니네. 육행운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육행운이 아쉬운 게 그게 사라졌잖아요. 뭐였지? 그 까먹었어. 그 명사수가 사라져가지고 명사수 쪽으로 육행운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연승 끊겼어. 개빡치네. 오케이, 라칸 2성. 라칸 삼성 덱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제 슬슬 소개 영상은 다 끝나가고 챔피언마다 거의 한 번씩 삼성 찍거나 소개는 다 찍었죠? 그러고 이제 본섭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사기치고 댕겨야지.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즌 4.0 못 봐. 이제 아리 같은 것도 이제 추억 속에 남는 거야.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말하고 싶었어. 야, 니코 쌀벌하긴 하다. 야, 우와, 니코. 여기도 좀 나중에 강할 것 같긴 한데. 아, 유통기한 옵니다. 슬슬 바꿔줘야 돼요, 마오카이를. 용, 음전자로 용발각을 볼까? 마오카이도 교체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사두고요. 느긋하게 가는 거죠. 연승 쭉 땡기고 4라운드 연패 딱 받고 8레벨을 마오카이 빨아서 마오카이 팔아서 자야 선바자 찾는 그 느낌 좋아요. 어우 자야. 그러니까 저런 거 내가 봤을 때 오른이 딱 선봉되니까 아트록스를 꼭 사자 이번 판에. 기억해라 파동아. 그래도 베이가 덕분에 약하게 맞네요. 만족스럽습니다. 더 좋은 귀감으로 바꿔주고 다음 턴에 레벨업. 미리 팔까? 근데 미리 팔면 육나무가 깨져서 안 돼. 어우, 트린. 트린이 내가 봐봤는데 고연포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린이 궁극기가 뭐가 쓰냐면 이 회전배기는 별로 쓰지 않아. 그 후에 회전배기 이후에 세 번의 기본 공격이 강화되는 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타 잘 치려면은 고연포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운빨이 곧 시작됩니다. 야, 베이가 센데? 야, 베이가 강한데? 좋아요. 이제 팔죠?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팔고 꼭 찾아줍시다. 긴장해. 이제부터 꼭 찾아야 돼. 아하, 아이템 좀 아쉬운데. 자, 본격적인 리롤. 안 나오면 주작. 아, 자야 나왔어요. 일단 육나무. 아, 이것 좀 아쉬운데. 아하. 아, 아이템이 꽉 찼다. 어, 뭐야. 용발을 넣어야 되는데. 아, 전투 중에는 안 빠지구나. 기억났다. 아니, 무슨 나는 왜 이런 버그가 나타났지 하고 있었네. 아씨, 나 바본가? 이게 전투 중에는 저게 작동이 안 돼요. 기억났어요. 야, 진짜 올라프 약하다, 생각보다. 요네. 룰루 사야 되는데. 아하, 아쉽구만.
형은 아직 자야를 사고 싶다. 그렇지. 일단 자야 2성 나왔어요. 저거에다가 남은 아이템은 좀만 고민해보죠. 이렇게 정선으로 HP 흡혈하면서 데미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특포 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어그로 핑퐁이 진짜 야무지거든요.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카타리나는 조금 약할... 아니다, 카타리나 같은 거 상대로 오히려 셀 것 같아. 아, 근데 좀 그거 아쉬워. 오와, 야, 삼성 니코는 조금 선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자야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정령이랑 박마저랑 주문력이 오르잖아요. 공격력이랑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야가 센 이유는 결국에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스펙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좀 세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야가 결국에 마무리합니다. 선봤자 없이 우승할 것 같은 또 불길한 느낌이 들까. 커러제 아지르 냠냠 너무 맛있다. 이게 이렇게 와 오른. 아, 나무 선봤자 나오면은 구나무 되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페어가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넣어줍시다. 오른 나무 정령 요네는 못 참지. 아, 이거 진짜 나무 정령 선봤자만 나오면은 바론데. 묶어 더블로 가야 바론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았다. 내가 항상 자야덱을 한 10판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처형자를 넣으려고 해서 실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꼭 처형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치명타 터지는 게 케일 같은 거한테는 좋지만 자야한테는 약간 안 좋네. 오늘 또 지식이 늘었습니다. 무난하죠? 지금 선봤자 안 뽑고도 1등을 향해서 무난하게 달려가고 있죠? 잉! 안 나와. 아우솔로 굳이 바꿔야 되나? 바꾸자! 빛나거라. 복원도 만들어? 오, 삼성다리. 이게 평균적으로 나무정령 덱 쪽이 이런 거 다 카운터 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저가 달달하게 올라가지고 안 녹죠? 와, 야, 자야 생각보다 데미지 더 세다. 아, 내가. 아, 이런 식으로 자야 돼, 가야 되는 거구나. 자, 나와라.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일단 누누 삼성. 여기를 이겨야 되니까 좀 배치 좀 할게요. 배치를 좀 하고 자야를 앞살이 앞배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은근히 자야가 그냥 궁극기로 어그로 빼니까 이게 귀감도 있어서 뒷배치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맞아서 바로 궁 쓰는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 바로 녹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자야도 바로 녹겠죠?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앞배치는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앞배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손 넘었네. 오케이, 오른 아이템. 오, 죽음의 저항. 받는 피해량의 60%를 5초 동안 치명적이다. 이거는 뭐 누누지. 뺄 게 없네, 이걸 써도. 아니, 선봤자 안 나오는 거 실합니까? 어우, 야, 여기 어떻게 나만 보고 있다. 여기 배치 바꾸는 게 나만 보고 있네. 메모. 아닌가? 자야를 구석 배치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끝까지 생존을 해야 되는 건가? 와, 야, 자야 궁극기 미쳤다. 2성인데 카타 3성은 그냥 거결인데 풀컵 내버리네. 궁 데미지가 얼마지? 궁 데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야 아직 저는 자야 삼성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 진짜. 아, 그냥 베이가 살까? 아니야. 아니야. 어, 카타리나. 궁 한번 뺏고.
한번 원컵 냈고. 와, 묻힌 자야 성능. 그리고 바로 사망. 깃털. 아, 궁 어그로 한 번만. 까비. 땀쪼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땀쪼? 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삼성 자야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할까요? 야, 나머지가 너무 안 나온다. 야, 왜 이렇게 나머지가 안 나오냐? 솔직히 자야 삼성 안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룰루 삼성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바로 끊어. 바로 끊어봐. 와, 이거 원콤 안 나오나? 자야야, 뭐해? 자야, 깃털을 걷다가 꼽으면 안 되지. 오야, 이거 오히려 좋은데? 와, 이렇게 자야 쓴다. 진짜 좋다. 아트록스는 이러면은 쓸 필요가 없죠. 아트록스 쓸 필요가 없고. 독하다, 독해. 이래도 안 나와? 아, 독하다. 바꿀 것 같았어. 패치는 바꿨거든. 아, 근데 2성 나온 거 너무 불편하다. 쌈이랑 2성 나온 거 너무 불편하다. 후, 한 번만. 그렇지. 아, 장난하지 말고 나와, 진짜. 아, 선봤자 좀 나와봐. 고연포. 쓸데가 없죠. 란두인 좋았다. 란도르. 자, 나와봐라. 아이씨, 안 나와요. 이거 버그야. 어떻게 해야 되지? 누누야, 빨리 먹을 수 있겠니? 야, 에어본 좋았다. 오, 오, 야, 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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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 이거 이미 끝날 텐데? 오, 차야? 와, 진짜 이성 선받자. 야, 자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기다. 따봉.